일상 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분별할 편자로 해석하고요. 이 근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얘기하는 성리학에서는 전부 다가 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정의에 썼던 그쪽에서는 뭐냐? 이건 변은 아니다. 일부, 대부분은 판이라라고 읽습니다. 판이 되고, 일부는 또 변이라 해서, 어쨌든 요두 발음이 겹치가 되는데요. 자, 이게는 판이라라고 할 때는 판은 뭐냐면 이쪽 저쪽을 이제 분별해 주기 위해서 나눠두는 거죠. 나눠두는 건데, 우리가 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상다리 기존의 전통적인 상, 아, 지금의 우리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그 상에다가 그냥 다리만 놓으면은 이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상 밑에를 보면은 그 상판 밑으로 쭉 해서 각목이 하나가 다 들어가죠. 각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옆에다 전부다가 다리를 이렇게 둘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런 그다음에 고정시키는 고정목이 있습니다. 그 고정목으로 읽을 때는 바로 판이라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분별한다의 변도 아니고 나눈다의 변도 아니고 바로 상을 깎는데, 그죠? 상을 깎았는데 바로 판목을 깎았다 이 소리예요. 상판, 그러니까 상판에다 대는 밑에 판목을 깎아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다리가. 굉장히 그 불안해져 버리죠. 어떻게 전체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초유처럼 뭐라 그랬어요? 멸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발음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으면 그 위쪽에다가 판목을 이렇게 대야 되는데, 그래서 판목을 그죠? 이것이 그 깎였으니 판목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된다? 발음을 멸했으니 당연히 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흉하다라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거는 변이 아니라 그래서 판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자 아니 주역 언해본이라라고 하는 것, 규장각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만약 우리는 조선 땅은 철저하게 성리학을 위주로 해서 전부 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특히 언해본이라면 정자하고 바로 이 주자의 해석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의리학적으로 그러는 정자를 따르면서 뒤로 가서 점서적으로 또 주자를 철저하게 따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판으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판목을 그죠? 옆에 있는 상판목을 멸했으니 그죠? 멸한 것이기 때문에 흉하다 그랬고 그래서 상 뭐냐 박상 이 판은 미유여야라 그래서 더불어 둠이 없느니라 더불어 두지 못한다. 더불어서 누구예요? 다리랑 요거를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유기 같은 경우는 원래 구호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아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관리 역할이죠. 또한, 자, 아래에 있는 하체로만 보자면은 삼효 같은 경우는 제후가 되고, 제후 밑에 있는 관리가 되고, 그 관리는 또 가까이로 백성들을 그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더부느냐, 이 소리예요. 그냥 단순히 더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도 같은 음이 되고 저 위도 음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 하지 못한다. 음양 짝이 안 돼서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사람 일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실은 여기가 바로 백성들을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까이 있는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둠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위도 도움이 안 되고, 다 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강하게 붙잡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육사입니다. 육사는, 자, 음자리에 지금 이 전체적으로만 아래 음들 가운데에, 아, 참, 육삼, 육삼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여기만 다만 오로지 육삼하고 상구만이 음양억으로 짝이 되죠. 여기서 이제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깎임에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깎임에 허물이 없고요. 전체적인 또 뭐냐면 음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죠. 음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서 좌우의 음들을 두루두루 좀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박지무구는 저 위에는 요것만 표현한 거 실상하야라 그랬죠. 실상하야 맞나요? 실상하야라. 박지무구 아래 위를 저기 잃었기 때문이라 그랬으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은 아래 위에 있는 음들과 더불어 하지 않고죠. 음들 다시 말해서
그 음들이란 건 바로 상하에 있는 바로 소인배들이라는 거죠. 라는 의미지만은 그 소인배들과 더불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구에 있는 군자와 함께 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군자, 아래 위로 잃었다 그러면, 잃었으면 이거 나쁜 일인데 무슨 일이지? 아래 있는 상하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다두 음들이, 음들끼리는 또 음은 음끼리 또더 뭉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군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그다음에 소인은 뭐라고 했나요? 비부주라 그랬죠? 비부주라. 그래서 우리가 주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공부한 것 같아요. 주라라고 하는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응? 충심이라 그죠? 응. 충심이라라는 그죠? 충신스럽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루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라고 하는 글자가 본래 무슨 뜻이다? 점친다라는 뜻이 있죠. 점쳐, 슬용자는 거북이, 슬용자는 거북이 배딱지가 되고, 배딱지에다 점을 쳐가지고 그거를 말한다. 그래서 점은 점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니까 충신스럽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두루 충신스러우면서 누가 가깝게만, 어느 한쪽으로 가깝게 지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소인은 뭐예요? 끼리끼리 같이 친하기만 하죠. 친하면서 충신스럽지 못하다, 두루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니 뭐죠? 육삼은 아래에 있는 그 음들하고 바로 뭐예요? 불비하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고 충신스럽게 자기의 그 중도를 지켜, 중으로서 상구에 있는 바로 뭐냐면은 그 군자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꼭 위라고 해가지고 맨 위라고 해서 치우쳤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두루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역이죠. 항상 역은 중도라는 게 가운데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기가 중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저울에서 저울 때그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것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 육사의 실상하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육삼만이 지금 중도를 지켜서 소인들과 더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육사는 박상이부라라고 표현했죠. 박상이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 상을 깎는데 피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피부, 상을 깎다가 그 다음에 그만 뭐예요? 부로 했다니까 내 살을 다쳤죠. 내가 다치게 되는 겁니다. 부라고 쓴 까닭은 음자리에 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자리에 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흉하다. 내 피부를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 차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다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뭐예요? 벌을 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육사의 대신인데. 다시 말해서 이른바 여기 지금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제사의 그 총책임자가 되죠. 전부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입니다. 국가의 종묘제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저기 제사 잘못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형벌을 받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피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을 그뭐 이제 이를테면 뭐 감옥살이를 하든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치거나 이렇게 되니까 흉하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되고요. 흉하다 박상이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감옥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형까지 당했으면은 우리가 그저 신체형 당한 거니까 절근재하라, 그러니까 재앙이 매우 가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우 가깝다는 것은 원래 이 주역에서 세 번째 자리하고 네 번째 자리는 아무리 잘해도 별로 칭찬받을 일 없습니다. 더군다나 4자리, 너무 잘났다, 조금이라 잘못하면 네가 내 자리 지금 위협하냐고 견제를 받을 수가 있고, 3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정성스럽지 못하고 이른바 재상을 뒤엎어버리고, 그죠? 이거 잘못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왕의 그 권력을, 그죠? 이거를 대신해가지고 천하 만민을 다스려야 되는, 그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못해가지고 가을에 추수가 지금 엉망으로 돼버리고, 제사도 지금 제대로 못 지내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밖에는 전부 다 멸한 거죠. 멸하고 여기까지 여기가 이 육삼 빼놓고는 다 멸멸 재앙이죠. 거의 재앙 수준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총지휘자가 바로 누구냐면 유고입니다. 그 유고는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임금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관어 그랬습니다. 모든 밑에가 다 음물이니까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에다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관어 그래서 예전에 그 시골에서 봐 어디야 냇가에 가서 고기 잡았다 그럼 어디다 꿰든가요? 에? 집색이나 어디 나뭇가지에다 쫙 꿰죠. 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이렇게 다 여기 전부 다 비어 있으니까 쫙 해다가 꿰는 상에서 꿰가지고 누구 앞에 대령했냐면은 여기 상구 앞에 대령한 꼴입니다. 그래서 관어 그랬죠. 물고기를 꿰어서 음물을 꿰어서 이로써 궁인들을 총애하니 그죠. 궁인들을 사랑하니 그러면은 전체가 이제 어쨌든 왕궁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궁인들을 사랑으로써 하니 이렇게 되나요? 궁인들을 두루두루 사랑으로써 쫙 그죠. 이 음의 궁인들은 좀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럼 시기질투 하지 않도록 자리를 딱딱딱 그죠. 순서에 따라서 각자의 지휘 역할들을 두었죠. 그러니까 궁인들을 사랑으로써 하니 사랑으로써 두루 다루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산궤에 바로 후덕한 덕을 두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인총이라라고 하는 건 궁인들을 두루두루 총애하니까 여기는 지금 일단 총자로 보자면 여기는 뭐가 돼요? 임금 자리로 보면 되죠. 총은 임금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볼때 임금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궁인들 뭐 여자들 뭐 우리 뭐 누구죠? 영조를 낳았던 사람이 그 무술이죠. 아무나 무술이 보고 너 이리 와라 이렇게 이건 원래 이게 금기되는 거죠. 정확하게 부인들 정식으로 해서 들여와 가지고 직급을 따닥 둡니다. 그것이 천자는 몇 명까지? 구주의 최고니까 9명까지가 황후를 비롯해 가지고 다 9명까지로 이렇게 두고요. 그래서 거기 궁인총이다라고 할때그 구후인들의 바로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을 어디다 제가 정리를 한것 같은데. 직급을 정리를. 밑에 453쪽. 453쪽에 보면은 평화망씨가 이렇게 나온 거죠. 뒤 걸로 봅시다. 뒤에 보면은 454쪽. 평화망씨의 그 원문을 보면 유고는 군위니. 여기서 그죠? 총이라고 하니까 군위로 맞아요. 그걸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하는데, 자, 이 음의 임금이니까 5위 왕후여 군동처여 다섯 번째 자리는 왕후와 더불어서 임금과 같은 자리라 그랬죠. 당연히 왕후 전체적인 궁인을 총괄하는 것은 내무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왕후죠. 왕비입니다. 내무부의 총책임자. 우리가 그 사극에 보면 맨날 여자들은 무슨 뭐 시아싸움만 하고 하는 것인데 궁궐에 있는 부인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무부의 관장 직책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왕후는 임금하고 같이 동격이 되는 것이 되고, 동격으로서 이제 내무부 살림 총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자리가, 그 다음에 왕후 밑에 부인 자리가 되죠.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좌후야라 그래서 왕후를 옆에서 보좌하는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재우가 되지만은 세 번째 자리는 구빈입니다. 9명의 빈들을 두는 것이죠. 빈들을 두는 것이고 이들은 주어 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궐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러면은 시어들이 되죠. 그 뒤에 앞에 보면은 9명의 궁중에 있는 여공, 그 다음에 시어 여공이다 그러면 여자들 그 직공들 있잖아요. 옷 만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두루두루 모시는 그 시어들, 9명의 그 시어들을 바로 그 구빈이라 그러는데요. 3은 그 구빈이 되니 주 구어. 그 옆에서 이제 시중들은 그 구어들을, 그죠?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을 다이 주장이 되는 것이고, 각자 맡은 역할이죠. 그래서 3효는 학귀의 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세부라가 되는 겁니다. 세부가 되고, 초위 같은 경우는 어첩이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궁인들로 표현하자면은 부인들의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걸로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런 방식.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관어 궁인 총이라 그러면은 왕후는 임금은 천하의 두루 재우들을 다 관장을 하지만은 왕후일 경우는 밑에 있는 그 부인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그를 관장해서 다스리는 직책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후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자, 내무부뿐만 아니라 외무부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밖에 있는 정경 부인들, 그죠? 여기까지 전부 다가 왕후가 다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여기다 덧붙여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임금 밤자리 뭐 수발 들고 이거 아닙니다. 내무부의 일들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왕조가 망했다. 그러면은 그 왕궁에 뭐예요? 실제 저 수락관에서 일했던 최고 책임자들 뭐가 됩니까? 박근혜에서 호텔의 최고 그죠? 이 요리사 최고 그 요리사 장에 해당한 됩니다. 그다음에 일제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 뭐예요? 그 요리집들 만들어서 요리집에 최고 그 명장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그저 장인이라서 아니 굉장히 왜냐면 그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명장 따로 없죠. 예. 무지막지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 단순한 그런 그냥 누구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내무부 외무부 일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권력이 큰데요? 왜냐면은 모든 직기 물품 전부 다 여기서 관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 들이세요? 아, 친정에 누구하고 다 결탁돼가지고 돈 만들어내는 요 그다음에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실제적으로 재무부 총책들이죠, 모든 여기가. 경제를 다 최고의 가장 예, 여자들이 다 쥐고 있는 거. 실제적으로 네. 궁궐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궁인총이라 잘 총회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그죠. 관어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그거 대우 정확하게 잘 해줘야죠. 괜히 엉뚱하게 올리고 했다가 나중에 사단 납니다. 그래서 이 궁인총이면 그래서 궁인들을 직급에 따라서 직위 잘 주고 거기에 맞게 잘 항상 감시 감독 잘하면은 종부우야라 이겁니다. 끝내는 허물이 없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인총회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궁인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평화왕씨 같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른바 대표적으로 성리학자인 정의천의 이제 해석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시간 남을 때 이거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좋습니다. 454쪽 아까 읽었던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 박급 군인은 이 박이 임금 자리에 미친 것은 임금 자리에 미치는 것은 박지극냐니. 그럼 박의 끝이니 기흉을 가지하라가 깎는데 임금 자리까지 깎였다라고 하는 것은 박계 중에서 그저 박의 깎음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흉함을 가히 알수 있느니라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갱불은 박이 별설이하여 그러므로 다시 갱자죠. 아니면 고칠 경자 해도 상관없죠. 다시 박을 말하지 않고 그래 다시는 박을 말하지 않고 별도의 뜻을 펼쳐서 여기는 박자가 없죠. 잘 봤죠.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석가불씨 여기도 여기 박녀하고 되고 나머지는 다 박이 있는데 여기만 지금 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빼먹을 수 있는 거뭐 읽으면 빼먹고 제가 쓴 것도 제가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 다 챙겨 넣는 것인데요. 그래서 박이 없는 것이고 별도에 그래서 별도의 뜻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개 소인 오히려 천선지 문이라 그랬습니다. 소인들에게 그죠 소인들에게 선으로 옮겨가는 그저 문을 그저 옮겨가는 문을 열어준 것이라 그랬죠. 왜냐면 다 음이니까 그래서 음이니까 소인들에게 개과천선할 그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는 군음지 주야라 뭇 음들의 주장이라 주인이라 어라고 하는 것은 음물이라 그러므로 이위 상이라 그래서 이로써 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오요는 능사 군음 순서하니 능이 여러 아래 있는 음들을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차례에 따라서 이거 뭐요 좌지우지 다스리니 마치 그것이 순서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쭉 관장을 하니까 바로 뭐예요 물고기를 꿰는 것 같다 그랬죠 관어와 같으니 관어와 같으니라 그러나 반획총이여 재상지 양하니 그러나 도리어 이걸 어떻게 돼요 그윈 위에 있는 양에게 그 총애를 얻어야 하니 이렇게 되죠. 저 결국은 최후에 있는 그 상육계
상구에게, 그죠? 상 아니 뭐죠? 상구에게, 상구에게 총애를 얻어야 하니 얻음에 그 다음에 얻음에 도리어 총애를 얻으니 여 궁인즉 궁인이라면 제가 적어서 긁어서 쓰면서 그대로 썼죠. 보입니다. 여기는 쟤네들 간제차 쓰면서 이게 얘네들 이거 없어졌죠. 앞에 궁점 이렇게 같이 연결돼야 되죠. 제가 그냥 이렇게 원문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상 없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이거 작게만 한번 이제 궁인인즉 그래서 무소불리해라 이롭지 아니할 바가 없느니라. 이제 저 상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상구한테 총애를 받는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만약에 왕비라 그러면은 저 이제 상구를 임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궁인은 궁중지이니 궁중의 사람들이니 바로 처첩 시사야라 이렇게 해서 처첩들과 그 다음에 부리는 종들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사라고 해도 되고 원래는 불일 시자에 불일 시시라 이렇게 해도 시시가 더 정확하게 맞겠죠. 시시라 해서 부리는 사람들이라. 이 음원 차 취 획총해지 의는 의는 그래서 음으로써 음으로 말하여서 그 다음에 그 총애를 취한다라는 뜻을 말한 것은 그죠? 뜻을 말한 것은 이 일양 재상일세라. 양 하나가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중음유 순종지대라. 무둠들이 그래서 그 상구에게 순종하는 도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발차이라. 이러한 뜻으로서 관원이 이 공인총이면 무불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땅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씨앗은 잘 또 간직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전에 대해서 그 끝내는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 군음이 소바가 양하여 자 그 양에게 그저 다 두루두루 깎여가지고 양을 닦아 양을 깎아서 해야 되겠나 양을 깎아 소박이니까 양을 점점 깎아서 양에게 깎였다라고 하는 소리는 못하죠. 괴상이 보면 양 음들이 지금 양을 먹어 들어가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라고 하는 거 있을 때 또 없을 때 주역 같은 경우는 그거 해석하기가 훨씬 이렇게 낫다 그랬습니다. 괴상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양을 깎아가지고 이 지역 극하니 오효는 그 맨 꼭대기까지 이르렀으니 유고 양능 장솔 군음에 유고가 능이 묻음들을 그저 어른으로서 자 거느림에 병수 순서하여 다 뭐냐면 우두머리부터 차례대로 하여서 그대로 차례대로 하여가지고 반액총이여 양이면 도리어 양에게 총애를 얻는다면 즉 종무과우라 끝내는 허물이 그저 허물이 없음이라 어 박지 장종의 장차 아 박이 장차 마침에 부발차이하니 다시 이러한 뜻을 발표했으니 성인 권천선지의 성인께서 바로 선으로 천선하는 개과천선하게 하는 그러한 뜻이 심절지 지하라 깊고도 간절함의 지극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 그 정자 이렇게 해석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야말로 성리학적 이치에 근거해서 이렇게 늘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죠. 석과불식이라 그랬습니다. 석과불식. 자, 입안에도 아까 우리 현 선생 얘기한 거 하나 해줘야 되겠네. 석이니까. 우리나라 이거 학제제도에 그 우리 원래는 박사제는 있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석사제도는 없었죠. 옛날에 우리 박사, 오경 박사 해가지고 박사도 오지 석사는 없었잖아요. 그죠? 석사는 후대에 만들었는데. 석사, 쟤는 석사를 예전부터 볼 때마다 어이 돌머리 맞죠? 석혈, 머리혈자, 돌머리 돌머리, 선비가 되죠. 돌머리 선비 원래 석은 뭐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돌덩이처럼 단단하다 이거 그럼 무슨 선수 해야 돼요? 빡치기 선수 하면 딱 좋겠네. 돌머리를 쓰니까 아 진짜 돌머리요. 어떤 분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거 이렇게 이 저거를 국립 어디 도서관에다가 납품을 해 저기 뭐야 집어넣어야 되죠. 석사 논문, 박사 논문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나 석사 논문 그다음 누구 석사 논문 나와 있는데
눈을 의심했답니다.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고.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오타는요, 제가 내가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지도교수 몇 명이에요? 세 명. 원래 제일 큰 건 눈앞에서 커버에 있는 걸 못 보고 지나. 아니, 이거 제일, 아니, 이거 세 명이나 봤는데, 우리 둘이 한 사람만 봐도 웬만큼 다 잡는데. 유지도 있는. 예? 유지도 있는. 하기야, 유지. 이런 일도 벌어져요. 아니,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더 놀랐느냐. 예전에 어느 대학 쪽 이렇게 가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한자가 정말 황당한 글자가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어머, 요즘에 한자를 정말 모르더니, 왜냐면 두 글자로 석사 이렇게 쓰고 어쨌든 간에 한자로 해서 변환시켰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두 자고 두 글자 나오는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거나 그냥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답니다. 최근입니다. 최근.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아니 쓴 사람은 그렇다 쳐. 애는 아직 어리니까. 그죠? 석사 논문 정도 되면 아직 어릴 테니까.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어디로 갔냐 이 소리예요. 안 읽어봤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지도교수 그런 게 있어요. 통과시켜줄게. 통과 안 시키지. 통과 안 시켜 이 정도가 되면은. 너 그것도 모르냐. 아니 다른 거 잘 쓸 일이 없잖아.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아, 그러고 나 사자를 읽었었는데 이 사자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이거 웬 사자 그러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돌사자. 이거 뭐 사자상이 있나 어디에? 사자상 관련한 논문인가 이렇게 보겠지, 그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고는 그 돌머리가 아니라. 아유, 제가 여기서 잘못했네. 석가복씨. 여기 하다 보니까 저 글자 오타가 보이잖아요, 그죠? 석가불식이라 그러면은, 자, 머리는 기본적으로 둥글죠. 그러니까 열매는 기본적으로 둥글고, 뭐 씨앗도 대체로 둥글죠. 물론, 나랑 약 갸름하지만 다 둥글 걸로 봅니다. 그 돌덩이처럼 그저 단단하다. 씨앗이 아주 잘 연그렀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 과실과가 되니까요. 그 과실, 나무에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과라라고 하는 것은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초목에 있는 벼,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나무 목자만 있어. 아, 나무 목만 있는데요. 그 나무 열매 아니에요. 나무는 굳이 그 다음에 씨앗 심을 일 없죠. 나무는 계속 그 나무에서 몇 년 자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든 초목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목. 초목이라고 해서 초목가지를 두루두루 다 포함해서 쓰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씨앗 가운데서 그냥 뭐야. 단단한 씨앗이죠. 잘, 단단하다는 건 잘 익은 씨앗은 아무리 내가 봄에 배고파가지고 아무리 굶주려라도 씨앗 먹어요. 씨앗 먹는 놈은 천하에 없을 겁니다. 씨앗 먹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애 그냥 조금 있으면 굶어 죽는 것이에요. 망하는 정도로 굶어 죽어야 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옛날에 배고프더라도 남은 양식 최대한 저기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풀죽 써가지고 먹죠. 그거 나중에 그것마저도 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나중에 제일 먼저 자란 피 같은 거, 그죠? 피 같은 거 이렇게 뜯어다가 먹기도 하고 이럽니다. 절대로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석과불식이니. 자, 그래서 아무리 지금 아까 박이죠. 아무리 깎이고 깎여가지고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거둔 곡식들 가운데 그 씨앗은 남겨둬야 됩니다. 가장 남은 거죠. 그래서 석과불식이니. 자, 이렇게 해서 종자 잘 보관하는 것. 그래서 군자는 그러면 나중에 그다음에 석과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듬해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도록 다시 다 아무리 그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한번 버텨보자 하면서 이제 계속 백성들 독려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상구의 군자가 됩니다. 그렇게 독려해서 이듬해 봄에 다시 이제 농사 짓게 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만 백성이 우러르는 그러한 군자가 되죠. 그래서 등려라 그래서 수레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수레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타는 수레가 되죠. 군자가 타는 수레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이 모는, 그죠? 말이, 내피려 말이 모는 그 수레가 될 것이고, 등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관직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관직이 아니라 높은 관직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육사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육사의 자리에 와서 군자는
등려에서 수레를 얻었고 소인은 당노라 오두막집 미어짜죠. 참 노가 아니라 오두막집 미어짜입니다. 미어짜를 보면은 자 위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위에 러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여짜인가요? 생각할 여짜에다가 앞전자에다가 이렇게 쓰나요? 오두막집 미어짜가 되는데요. 이 오두막집이라고 하니까 여기 아마 이거 쓴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호 그러면 서방태죠. 농사짓는 가을 때까지 임시로 쓰는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의미로 쓰는데요. 시 우리가 보면 서경에 보면 서경의 요전편에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요전편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요. 제가 이거 정리 455쪽에 아 저 위에구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제가 그 중국의 농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 아, 시에도 나, 454쪽부터 먼저 볼까요? 시에 보면은, 시의 소남, 소화 신남산편에 보면은, 중전 유려요, 강역 유, 저기 뭐죠, 시, 외 과자, 과로다. 강역 그, 유 과로다니까, 중전이니까 농막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밭 가운데에 바로 유려, 단순히 밭뿐만 아니라 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에. 전이라고 하는 같이 공동 경작하는 그 전 가운데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전 가운데에 농막이 있고 농막을 짓고가 되고 그다음에 강역, 그다음 밭 두둑이죠. 두둑 강 그다음 경계강자 두둑 역자입니다. 그 밭 두둑에 바로 유과로다니까 외를 심었다. 외가 있도다니까 외 외라고 하는 것은 오이죠. 보면 오이를 심어서 여름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때 그래서 려라고 하는 것이 농막입니다. 농막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막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뭐 거듭 말씀드린 중국에 가면 저 논 가운데 밭 가운데 왠저 허름한 집이 나는데 겨울에는 비는 집입니다. 다 요즘에 중국에 농사 안 짓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농사 짓도록 있죠. 다 도시 가면은 편하고 농사만큼 힘든 일 없잖아요. 농사는 죄인일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꼬시느냐, 국민들을. 너 있지, 여기서 저기 농사 짓는 동안에 별도의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농사 지은 거 너 먹고 살 거 다 가져가도 된다. 그래도 지원자가 없답니다. 다 어디에 동업지에 나가서 차라리 공장 노동자로 일하지.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필 정도로 안 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그 요전편 4장에 있습니다. 중춘이면 권리는 석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중춘이다 그러면은 묘월, 다시 말해서 음력 2월, 우리식으로는 3월달이 되죠. 본격적으로 3월, 4월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 되면은 권리는 그 백성들은 석이라, 땅이 진다 그랬어요. 땅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살던 읍내의 집을 떠나가지고 각자의 농막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각자의 농막. 그래서 각자가 그 따로 다 흩어져 가지고 농막으로 가서 거기서 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확을 다 하고 나면은 그죠. 수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 가지고 전부 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고 이듬해 다시 와야 되니까 농막을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왜냐 다음에 다시 쓸 거니까 문단속까지 다 해놓고 왜냐면 그 문단속 안에 또 짐승들이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단속 다 해놓고 읍내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데 소인은 그 여막을, 그죠? 농막을 잘 간직을 해둬야 되는데 농막을 뭐라 해서 깎았다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인은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 소인의 비유를 해서 비록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냐, 박에서 두루두루 깎이고 지금 흉년이 된 상황이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이라도 석관은 먹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어쨌든 간에 신경을 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사람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고위관직에 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인배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꼽을 쳐줄까 하고 했던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너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서 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지금 네가 뛰었지 해서 지나가겠지만은 결국은 너의 부정행위가 만한천하에 드러나가지고 내일 너 오두막집 하나 너 건사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막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저 백성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돼? 추방당하는 것이죠. 추방당했다라는 그때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석과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석과불식은 바로 민소제야라. 백성들이 받드는 바이라. 그죠? 백성들이 석과불식은,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그죠? 종자는 먹지 않는다.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바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석과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실을제 뭐니까 신는다라는 것보다도 백성들이 받드는 바이고, 천부지제 그러죠. 하늘은 만물을 덮고, 천부지제. 어플복이라고 하는 것을 덮는다라고 할 때는 부라고 있죠. 천부지제 그럽니다. 땅은 만물을 실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드는 바이라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받드는 바이고, 이거는 결국 나중에 땅에다가 이제 다시 심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군자, 아니, 소인 방녀는, 아니다, 여기 잠깐. 석과불식이 아니라 군자 등녀가 되죠. 군자 등녀. 군자가 수레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민소제하라. 그죠? 백성들이 받드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레를 얻고 백성들이 실는 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드는 바. 백성들이, 왜냐면 어차피 그 수레를 모는 것은 백성들이 몰아주는 거니까, 백성들이 받드는 바이고, 그 다음에 소인 방녀라고 하는 건 종 불가 영녀라. 끝내는 가히 쓰지 못함이라 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관직 박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백성들하고 섞이지도 못해요. 보통 강등해가지고 백성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는데, 이 사람은 추방형에 해당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지 박괴가 되고, 앞에서 나왔던 그 산화 빗괴, 산화 빗괴에서 두루두루 꾸미는데, 두루두루 꾸미고, 그리고 이제 꾸미고 난 뒤는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직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공과에 따라서 이제 들고 날미 있으니까, 이제 농사와 관련 지어서 바로 이제 그 백성들의 그 삶, 아까 후한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관리들 같은 경우는 관직 박탈에 해당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되어서 그 또 뭐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정자가 그 해석해 놓은 내용 가운데 456쪽에 보시면은요. 456쪽에 보면 혹자가 묻기를 호갈 박진즉 위순곤이니. 그러면 박이 다 하면 그 다음에 곤괘가 되죠. 그 순음인 바로 이 곤이 되는데, 왜냐면 곤은 순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도 곤이고, 이것도 토가 되고, 여기도 토가 되죠. 토가 되는데 곤토는 순음이니까 바로 음토가 되고, 그 다음에 박은 저기니까 양토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박이 다 하면은 순곤이라고 한 뜻이 바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토 양토가 다 뭐냐, 다 양토도 음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가 되죠. 순곤이 되니 기부유 양화. 근데 어찌 다시 그 다음에 음이 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죠? 아무 음이 양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자 요거 주작가가 이건 더 좋았을 것 같고, 일단 다 읽었으니까 그랬더니 왈 200 괴월 중 곤당 10월이요. 자기 괴로서 여기다가 12월 달을, 그죠? 달을 배속시킨다면은 고는 당 10월이고 응당 뭐가 돼요? 10월달이 되고, 456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이기 소식 언저, 그 다음에 기운의 그 영어 소식으로 말한다면은 양박 위 고녀, 양이 깎기에서 음이 되는 것이고 곤이 되는 것이고, 양내의 복이라. 그럼 그리고 나서 곤이 되고 양이 오면은 지뢰 복이 되죠. 밑에서부터 이제 다 깎이고 나면 다시 지뢰 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미상 진녀라. 그리고 양이 아직은 다 한 것은 아니네. 일찍이 다 한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자 뭐냐면 박진어 상적, 박이 위에서 다 깎이면은 부생어 하이라. 이게 어떻게 되면, 자, 양이 다 깎이면은 여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 의미가. 여기서 여기 음이라고 해서 양이 없다는 건 아니죠.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양이 하나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아예 주작 것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음력 몇 월? 음력 9월. 음력 10월이죠. 한 달이죠. 그래양이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싹이 점차 해서 툭 해서 뭐가 양이 하나 제대로 나오려면 며칠이 걸려요? 30일이 걸리죠. 그죠? 30일이 걸려서 비로소 31일, 여기 30일 지나서 31일 한 달 지나면은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양은 속에 들어있지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래에서 다시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11월은 10월을 우리가 자, 그래서 10월을 뭐라 해요? 순음달인데, 순음달인데 얘들은 음달이라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예, 양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달이라 그러고 10월 상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달이 제일 아래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제일 위다. 왜? 씨앗을 배태하고 있잖아요. 그죠? 씨앗을 배태. 그래서 10월 상달이다라고 우리말은 10월 상달이 되고 그래서 10월 지금 양달이니 그래서 양월이니 공의기 무양냐 일세라. 아마도 그죠? 아마도 그 양이 없음을 그다음에 의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도 양이 없으면 의심하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라는 거죠. 항상 양이라고 하는 건 씨앗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음력 연하니 음 또한 마찬가지라라는 거죠. 그래 성인 불언이라. 그런데 성인은 여기 대해서 다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을 뿐이라 이거 아니하셨을 뿐이라 말씀 아니하셨다고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들이 잘 새겨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457쪽에 있는 바로 주자가 이것을 이 30일 속에서 조금 조금씩 자라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음도 성극지시에 음의 도가 아주 성하게, 그죠? 성하게 다 할 때에 기란 가지니 오히려 그 어지러움을 거의 그저 성하게 그저 극할 때 그 어지러움을 가히 알 수 있으니 난극즉 어지러움이 다하면 즉 자당사치라 스스로가 응당 뭐 해야 돼? 아 다스려야 되겠구나 다스려질 것을 그래서 다스릴 것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심이 원제여 군자하니 그러므로 무리들의 마음이 저 군자를 다 받들기를 원하는 바이니 원하느니 그것이 바로 군자 특례라. 시에 보면 시 비풍과 하천편에 소위 거 변풍지 종냐니 비풍이라는 시하고 하천이라는 이 시는요 변풍의 마지막에 있으니 거처하는 바이니 마지막에 있는 바이니 이 기 여신이라 이 치가 또한 그러하니라. 제 괴역 중음 그 다음에 종량 위 공대지 상이라. 그래서 또한 그래서 뭐 음들이 양을 그래서 종주로 양을 그 종으로 해서 다 공대 다 같이 함께 받드는 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려운 말 나오는 변풍 이거 공부를 보셔야 되죠. 자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 주역은 두루두루 통합한문이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시에 보면은 풍, 아 송으로 돼 있다 그랬죠. 풍, 첫 번째 풍과 그 다음에 아와 송 요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송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가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찬송가 부르죠. 누구 찬송해요? 돌아가신 예수님 찬송하죠. 그래 하늘에 대해서 그죠? 하느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게 송이에요. 자 유학에서 송이라는 말 서구에서 나왔던 그 말을 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래 송 찬송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가가 바로 시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성이 송은 성인에 대해서만 찬송합니다. 후대 모든 왕들 찬송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조선왕조 세워놓고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찬송가 불렀죠. 그게 문묘 제례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례학이 바로 그랬는데 송입니다. 송은 성인이 아니면 붙이지를 못하고 문왕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탕림금에 대해서 두루 붙였고 그 다음에 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는 조정이나 향당에서 그 다음에 그 무슨 뭐 조회하고 무슨 의식을 할 때 부르는 것이 바로 아가 되고요. 풍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유행가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들이에요. 이른바 대부가 쓴 시, 그 다음에 대부의 부인들이 쓴 시, 여자들이 쓴 시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풍을 통해서, 그래서 풍은 뭐라 하냐, 각 나라별로 있죠. 그래서 국풍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저기 뭐야, 그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아, 그죠. 풍기를 뭐 한다고 해서 국풍 몇, 얼마 했죠. 국풍 80. 그래서
그 국풍, 풍에는 뭐냐면 15개 국풍이 있습니다. 15, 15개 풍이죠. 15개 국풍인데요. 그게 보면 맨 처음에 주남편, 소남편. 주남, 소남은 바로 정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왕의 그 덕과, 문왕의 덕에 힘입어서 그저 옆에 주변에 여러 열국들이 자, 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정풍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풍부터, 패풍, 용풍, 위풍, 왕풍, 정풍, 제풍, 위풍, 당풍, 진풍, 그 다음에 진풍, 회풍, 조풍. 이 13개국 풍을 바로 변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변풍의 맨 끝에는 회풍의 맨 끝편이 아까 나왔던 비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풍의 맨 끝이 보면 하천편입니다. 하천편에. 거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보면은 그 회풍, 비풍의 첫 번째 장이요. 첫째 장에 보면 비풍 발래며. 바람이 발라면 휙휙 부는 겁니다. 휘파람 소리, 발이죠. 휘피피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휘몰아치지도 않았으며. 우리말로는 쫙 가는데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휘휘 불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거, 그 다음에 비거, 거, 개라. 아, 개가 아니라 이때는 쉴 개자인데요. 그 다음에 가파르다, 빠르다라고 할 때는 빠를 걸자로 읽습니다. 헌거, 걸, 빠를 걸자. 그러니까 수레가 빠르지도 않음이라. 그 다음에 고첨주도요. 그 옛날에 주나라의 길, 넓은 길이죠. 주도 그러면 넓은 길도 되고, 주나라의 본길이니까 그러면 거의 12차선 그 이상 되는 그 길입니다. 그 주도를 돌아보건대, 중심, 그 다음에 달이라 그러죠. 슬플 달자죠. 중심, 마음속이 참 슬프도다 그랬습니다. 왜냐, 주나라의 그 문무의 도가 어디로 다 갔고 주나라가 이토록 쇠했는가라고 하면서 그 주나라의 그 이른바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던 주나라의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군자가 그 어지러운 마음을 노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슬프다니까 울렁거리노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조풍의 끝에 보면 하천편이 있습니다. 그 하천편에 제가 앞에 하나는 첫 장을 읽고 하나는 끝장을 이렇게 두어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요. 봉봉서묘를, 봉봉이다 그러면 이제 무성하게 자라는, 그죠? 무성하게 자라는 저 서가 되니까 기장싹을 의무고진이라. 비는 음이죠. 그래서 의무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비를. 의무가, 비가. 그죠? 비가 내리면서 뭐예요? 기름지게 했다. 잘 자라나게 했느니라. 사국유광이연을. 사국이다 그러면 온 천하, 사방 천하입니다. 이때는 왕은 이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온 천하에, 우리가 구주, 구유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온 천하에, 그저 왕이 있거늘, 천하의 왕이 있거늘, 순백 노지 아니라 왕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왕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고, 그런데 그 순백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옛날 왕도를 그리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왕, 그다음에 별 볼일 없는 저 왕을 도와서 어쨌든 그 수고로운 그 백작이 돼야 되겠죠. 백이 수고로우니라 혼자만 이제 온갖 고생 다 한다라고 하면서 빨리 왕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밖계를 보면서 그다음에 정자가 아, 이 밖계를 왜 여기다 두었는지 비점에 와 박을 두고 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되니까 빨리 회복돼야 돼. 그래서 그 변풍의 조풍의 끝에 보면은 아 빨리 그저 왕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두었고 그래서 배치도 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왕도가 군자의 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바로 복계를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를 담아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실래요?